우리나라 포경업 전진기지였던 울산시 남구 장생포 일대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울산과 경남지역 화인동포들이 중국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더불어 울산의 명소를 중국 현지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에 올라타는 중국인들은 바다에서 뛰노는 돌고래 떼를 감상한다는 마음에 몹시 설레는 표정입니다. 선실에서는 오는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손에 손에 중국 국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다함께 중국 국기를 힘차게 들며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합창합니다. 전통 복장을 한 여인들이 힘차게 장구춤을 춥니다. 중국 전통 악기인 하울후의 연주가 이어지고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아낙네들의 화려한 부채 춤도 선을 보입니다. 고국인 중국을 떠나 한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중국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울산에 거주하는 3만 명 중국인 모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일부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 경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의 가교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평화의 사회로 가려면 우리 스스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래바다 여행선을 협찬해주신 남구청장님, 남구정부, 그리고 한국 친구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한국 친구들 앞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를 통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따뜻한 이웃으로 서로 돕고 서로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인들의 중국 전통 춤사에도 이어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 솜씨도 뽐내고 다 함께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도 춥니다.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식사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면서 중국 동포간의 위를 다집니다. 바닷바람과 풍경을 바라보며 모든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비록 돌고래 떼를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건국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감회가 더욱 큽니다. 为了那个建国庆祝建国70周年，我们蔚翔华人协会准备了这次这个观览船的那个活动，我们能有幸能够参加，非常高兴，也感谢主办方和韩国的各方媒体的那个大力支持。 울산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명소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도 둘러봅니다. 이 울산! 70년대 한국의 풍경과 생활상이 담긴 상점 등 곳곳을 둘러보며 감회해줬습니다. 고래잡이 총작이 슈타 15년에 고래를 한 450마리잖아.
이를 쫑긋 세우며 오랜 세월 포수로 활동한 어르신으로부터 친절하게 포경의 역사와 포경총 작동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작동이 뭐래? 60, 70년대 한국에서 사용했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린 뒤 재래식 펌프에서 물을 뿜어내는 상황도 시연해 봅니다. 옛 한국의 국민학교 교실에서 수업 장면을 재현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고래를 해체하는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 촬영도 합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와 울산의 관광명소 방문은 젊은 유튜버의 촬영을 통해 CCTV에 보내져 중국 현지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한국에도 한국에는 또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나라는 다 사랑합니다. 중국에서 CCTV로 아마 찍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울산항과 고래 문화마을, 태화강 십리대숙 등을 둘러본 중국인들에게 생태환경 도시이자 산업수도인 울산은 아주 깊은 인상을 안겨줬습니다. 전 세계에는 무려 1,800만 명의 중국인들이 고국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 반세기 이상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지낸 중국인들. 한국에서 맞는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